진짜. 헤엄치려고요, 오빠? 그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기비. 유튜버가 찍지 말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버가? 아, 우리 아빠. 맛있어요? 단언컨대 진짜 뷰는 1등입니다. 상어를 해봐봅니다, 상어를. 쇼도 없고, 낙지도 없고, 하나도 없네. 아, 했었거든,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다 치웠습니다, 이제. 나가야 돼. 지금 한 잔 먹고 나갈 거야, 나. 뭘 들었는데? 아, 진짜. 헤엄치려고요, 오빠? 자, 안녕하십니까. 장캠핑의 전민주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퇴근하고 거의 퇴근박식으로 왔는데, 피칭 다 하니까 10시가 뭐야? 지금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쵸?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좀 했고요. 지금 왔는데 여기 선배님들이 또 오늘 같은 캠핑장에서 또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씻어가지고. 안녕. 장수랑 진짜 비슷하다. 그쵸. 여기 사이트는 또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 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잔만 딱 하고 그러고 오늘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희가 S6번 사이트인데 때마침 저희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타프를 좀 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낮에 더울 것 같아가지고 플라이를 좀 여기다 걷어놓고 그러고 타프를 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어제 하루 잡았더니 생각보다 파도 소리가 꽤 크게 들려요. 바다가 보이는 그런 뷰의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명랑자리라고 불리는 S라인 쪽입니다. S라인, S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차량도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이쪽 뷰만 보기에는 너무 좋다. 그리고 잠자는데 파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린다. 크게 들린다. 오늘의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S6번 사이트고요. 쓰레기통 이쪽에 해놨고요. 쓰레기통은 브로큰힐웍스, 그리고 요거는 불멍.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불멍 이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구색이 좀 갖춰진 것 같아서 요렇게 항상 쓰레기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카 1초 폴딩 의자랑 스툴이랑 그리고 선반까지 요렇게 해서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이소 거 요거는 앙칼 1초 폴딩 테이블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의자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는 용으로도 간혹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카투어 냉장고 가져왔고요. 선반 오늘 메이튼 폴딩 박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테네시 폴딩 선반 네, 이렇게 3단 선반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스노우라인의 큐브 테이블 이렇게 쭉 오늘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대캠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좀 이따가 당일치기로 놀러 옵니다. 이 폴딩 테이블이랑 조그만한 이 플랜포티 스탠 테이블 요거 하나로 저희 뭐 8인인데 오늘 8인 다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어른들까지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의자는 저희 몬테라 CVD2 그란데 사이즈 두 개 그리고 캠퍼필드 에그체어 요거 두 개 그리고 에르젠 이화지작이랑 저 쇼배를 덮고 어저께 잤고요. 조금 여기까지 나오길래 답답해서 걷어놓고 오늘은 타프를 쳤습니다. 예. 낮에 더울 것 같아가지고 에이웍스 옥타 타프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사실은 협찬을 받았는데 리뷰를 못 찍었어요. 예. 그래서 몇 번은 쓰기는 했는데 리뷰는 그러니까 워낙 갑자기 날씨가 또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리뷰는 못 찍었는데 일단은 올해 여러 번 에이웍스 옥타 타프 요거 한번 사용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크에 또 들어오져가지고 이거 씨. 비가 또 한번 와야겠네. 에이. 데크에 들어오졌어요. 일단 아침 애들 아침부터 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또 여기서 해루질을 하고 가시네요. 지나다니면서 다 보이겠다 저기. 너무 차갑다. 너무 시렵다. 땅이야. 이야 이거 봐. 우와. 크다 이거 크다. 이야 크다. 아니 그건 너무 작아. 여기 큰 거 하나 있는데. 이쪽이 또 캠핑장이 또 있나봐요. 꾸지나무꼬리 여긴가? 이쪽에도 해변이 하나 있고 저쪽이 저희 둘레길 캠핑장 쪽이고 이쪽이 그런가봐요. 이쪽이 되게 엄청 금성금성하게 해놓으신 분들도 많네요. 이쪽이 더 좋은데? 안전하게 잘 오네. 어때? 딱 좋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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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귀여워. 귀여워. 자, 오랜만에 먹습니다. 지곡 팔복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너네 맨날 먹방. 이거 하잖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야, 회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 조금만 먹자. 자, 한잔 해줍쇼. 자, 장비. 1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바람이 슬슬 부는데, 와, 춥네, 추워. 이런 뷰를 보고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잔 하시죠. 자, 장비. 많이 먹으라고. 이것도 갖고 왔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윈도우 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너무 추워. 우리 아이들 저 끝에서 지금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어때? 맛있어? 왜? 찍지 말라고. 왜? 유튜버가 찍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버가? 맛있어? 모래 만지다 그랬어? 출동. 네. 가져가, 뿌릴 거, 이거 소독할 거, 소독하고 와. 많이 다쳤어? 여기 와서 놀아, 그냥. 일로 와, 거기 너무 그렇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어떻게? 힘내라. 그 남자는 나 아까 좀 멋있었어? 아까 좀 괜찮았어. 그거 영상에 담았어야지. 담았지. 아, 담았어. 괜찮아? 야, 완벽하지 않냐? 고맙습니다, 해야지. 쓰는 그래서 캠핑 가방에만 들어있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예. 사이트 S사이트를 좀 보면 S1, 2번이 이쪽에 끝에 있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데 S1번이 사실 뷰는 제일 좋아요. 제일 높고 그 뷰도 되게 좋은데 차를 바로 옆에 둘 수 없나 봐요. 차가 주위 없는 거 보니까 차는 주위에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S2번은 바로 옆에다 줄 수 있어서 S2번이 좋고요. 이쪽이 S3번인데 S3번이 제가 뽑은 투어 명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독이기도 하고
지금 이쪽이 매점이거든요. 여기 들어올 때 입구 그 관리소라 겸 매점인데 지금 사이트가 저 밑에란 말이에요. 야, 한 300m 정도 되는데 장작을 사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장작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작, 만약에 둘레길 오실 때 장작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차에 싣고 그러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씨, 이거 언제 들고 가냐.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오빠 자주 뒤집으래. 아유, 저걸 놨던 아줌마 아니요? 그냥 가져가요. 좀 덜 늙었네. 좀 덜 늙었네. 덜 늙었어? 내년 혹시 물이 만 원씩 받을지. 잘 관리하고 와. 예. 여기가 단원컨대 진짜 뷰는 1등입니다. 예, 뷰는 진짜 1등인데 확실히 이제 바다, 서해바다 바로 앞이다 보니까 밀물일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춥고 썰물일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춥고 예, 그러네요. 여기 서산 닥스님입니다. 난 몰랐어. 근데 너무 추워 바람이 많아서 위에 옷을 또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안 가져와서 전에는 네. 양평 빌고서 사장님한테 빌리고 서산 닥수기님이 오늘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거예요? 서산 거요. 이거 서산 거. 알아서 뭐해 사주 거요? 형광이 잘 어울리는군요. 귀여. 자, 오늘 저녁 거의 다 먹었는데 잘 많이 못 찍었어요. 지금 막걸리는 한 3병 정도 먹었고요. 자, 여러분, 이게 사이트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햇볕이나 달빛에 반짝반짝 비치는 이 빛나는 거를 윤슬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게 윤슬. 이 윤슬이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잔 안 할 수 없잖아 우리, 그쵸? 아니 어제까지 따뜻했는데 엄청 더워. 하나 더 오네? 괜찮네요. 일단 타프부터 빼고 쇼배를 다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타프 또 언제 치우지? 그리고 그냥 대충 이 앞에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자야 될까 싶었는데 이게 되네요. 타프를 일단 치웠고요. 그리고 쇼배를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여기다 넣어놨고 이렇게 그냥 세팅을 다시 했네요. 네, 완전 트랜스포머가 돼서 트랜스포머가 우리 그치. 여기 뭐 그냥 여기는 이제 일단 지저분 한데 이건 뭐 내일 치울 때 치우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되네. 맛있나? 드셔보시오. 뭐 먹어보자고? 기다려봐. 낙지 잡아가지고 낙지 볶음 해줄게. 낙지 볶음. 낙지 볶음 해줄게. 이거 한 마리로 돼? 야, 한 열댓 마리 잡아올테니 기다려. 낙지랑 소라랑. 짜잔짜 짱피. 낙지가 막고 하면 안 되지. 왜 어떻게 먹는데? 갖다서 먹어. 어떻게 먹는데? 발 확 뜯으려고 그냥.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겠어. 내가 상어를 잡아본다. 상어를 내가 샥 스핀을 아주 그냥 탁 잡아가지고 조그만한 게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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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도 없고 낙지도 없고 하나도 없네. 아 씨. 그런데 낙지 안 숨어 있나? 여기다 골뱅이 하나. 골뱅이다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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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소가 아닌가? 소가랑 똑같이 생겼는데. 골뱅이 하나 잡아. 여기 이렇게 꽉 찼었거든. 이렇게 완전 꽉 찼었는데 요 앞에 너무 넣어가지고 하나 딱 남았네. 야, 진짜 장난해. 낙지도 잡고 막 개도 잡고 막 했는데 상어도 잡았다가 놓쳤어 아까. 아. 상어도 잡았을 때. 야, 상어. 그 집이야. 좋다. 넓게 잡는다. 얼른 가. 안녕. 안녕. 아. 조심해. 네, 저희 일행은 가셨고 저희가 내일은 진짜 밀릴 것 같아요. 저희가 올 때도 4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4시간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일은 잘못하면 진짜 엄청 밀릴 것 같아서 저희는 내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철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 쫙 치우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텐트만 철수하고 그러고 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비 오네. 와, 비 오네. 비 와.
비 왔어요 여러분. 비 소식 없어도 밖에다 내놓고 잤는데 터졌네. 이거 망했다. 씨,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 텐트에만 비가 왔어요? 지금 다 치웠습니다. 이제 이제 깔끔하게 다 치웠고 이제 쓰레기만 버리러 갔다가 가면 됩니다. 둘레길 캠핑장 제가 와본 그 캠핑장 중에 울릉도 제외하고 뷰가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사이트 내에서 보는 뷰가 이제 넘버 원인 것 같고 너무 좋았고, 그런데 대신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파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뭐 비가 와가지고 좀 정신없이 치웠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본 캠핑장 중에 사이트 내에서 뷰가 1등인 그런 캠핑장에서 2박 3일 잘 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럼 다음 영상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짬박!